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피규어즈. 오늘 알아볼 피규어는 핫토이사의 코스베이비 다크나이트 배트맨과 조커 피규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배트맨입니다. 이 배트맨은 핫토이가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다크나이트의 배트맨을 코스베이비 라인으로 출시한 모델입니다. 패키지는 전면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상자를 열지 않고 피규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윗면은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고 다크나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왼쪽 면에는 피규어의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일러스트 옆면 투명한 부분에는 박쥐 모양이 있습니다. 오른쪽 면에는 다크나이트 그리고 고담 시티의 모습과 배트 시그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면 투명한 부분에도 박쥐 모양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그리고 주의사항과 경고문이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로 적혀 있습니다. 상자 아래쪽에도 주의사항과 생산지 그리고 바코드가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열면 배트맨이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커버를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는 배트맨 피규어와 받침대가 있습니다. 받침대에는 더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라고 써있고 발판 정면에는 배트맨이라고 써있고 받침대 아랫면에는 DC 코믹스 그리고 핫토이라고 써있습니다. 배트맨 피규어입니다. 배트맨이 아기처럼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코스베이비 라인의 특징입니다. 배트맨의 머리는 버블헤드 형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배트맨의 왼손에는 박쥐 모양 표창을 들고 있고 오른손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배트맨의 가슴에는 박쥐 모양이 있고 허리에는 금색 벨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뒤편에는 망토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트맨의 오른발에는 구멍이 하나 있어서 받침대에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배트맨을 받침대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대에 세운 배트맨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트맨입니다. 배트맨은 머리에 박쥐 모양의 헬멧을 끼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배트맨의 상징인 박쥐 모양이 있습니다. 허리에는 금색으로 된 배트맨 벨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금색으로 된 박쥐 모양의 표창, 배터랭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에는 배트맨의 망토가 흔들리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무기 없이 주먹을 움켜쥔 모습입니다. 다음은 조커입니다. 전면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조커의 피규어를 상자를 열지 않고 확인할 수 있고 피규어를 가리지 않는 주변부에 조커의 웃음소리가 가득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상자 윗면에는 조커의 대사인 Why so serious가 적혀 있습니다. 패키지 왼쪽에는 조커의 피규어 일러스트가 있고 투명한 부분에는 조커의 웃음소리가 적혀 있습니다. 패키지 오른쪽에는 빨간색 글씨로 Why so serious 그리고 배트맨의 박쥐를 나타내는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고 투명한 부분에는 조커의 웃음소리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패키지 뒷면에는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그리고 주의문 경고문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적혀 있습니다. 패키지 하단부에는 주의사항 그리고 생산지 바코드 등이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을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조커 피규어와 받침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받침대에는 더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라고 적혀있고 받침대 정면에는 더 조커라고 적혀있습니다. 받침대 아랫면에는 DC 코믹스 그리고 핫토이가 적혀있습니다. 조커 피규어입니다. 조커 피규어는 하얗게 칠한 조커의 얼굴이 묘사되어 있고 조커의 검은 눈 화장과 볼까지 찢어진 입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조커는 오른손에 자신을 상징하는 조커 카드를 들고 있고 왼손으로는 평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긴 보라색 코트와 녹색 조끼 그리고 녹색 넥타이까지 영화에 등장한 조커의 의상을 그대로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커의 왼발에는 구멍이 있어서 받침대에 끼울 수 있습니다. 조커를 받침대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커를 받침대에 세운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히스레저가 연기한 조커입니다. 조커의 녹색 머리가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고 조커의 얼굴 하얀색 화장은 군데군데 빠진 것처럼 피부색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눈 주위를 검게 화장하고 볼까지 찢어진 입을
빨갛게 화장한 모습이 역력없는 조커의 모습입니다. 보라색 코트를 겉에 입고 안쪽에 녹색 조끼와 녹색 넥타이를 한 모습은 영화에서 바로 나온 것 같은 모습입니다. 조커의 오른손에는 조커 카드가 들려 있습니다. 조커의 머리가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커의 왼손은 역설적이게 평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트맨과 조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